지붕 아래 미소 가득 포스코 지붕공사입니다. 오늘은 도심에 위치한 교회 건물의 지붕공사, 시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기존 아스팔트 싱글 지붕이 오래돼서 방수 기능을 상실하였고 외벽 부분도 방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아스팔트 싱글이나 각종 기와 등 대부분의 지붕재는 태양열을 흡수하는 반면 칼라강판 메탈 루핑은 태양열을 최대 90%까지 반사해 실내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. 또한 칼라강판 아래 프레임층에 에어갭이 형성되는데요. 이 공기층이 단열 여탈을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싱글로 덮은 지붕에 비해 약 50%의 열 차단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단열, 결로 방지, 소음 등의 효과가 있는 폴리에틸렌 폼이 부착된 칼라강판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. 건물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. 시공 과정으로는 먼저 칼라강판을 설치하기 위해 목재로 하지 작업을 합니다. 그 다음 건물 지붕 크기에 딱 맞게 맞춤 제작된 칼라강판을 설치합니다. 포스코 지붕공사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마감 자재를 본 건물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즈 제작하여 시공하는데요. 그래서 예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마감이 가능합니다. 외벽은 발수제를 뿌려 방수합니다. 구조물도 페인트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. 좋은 지붕공사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좋은 자재, 좋은 시공법, 좋은 기술을 가진 시공 전문가.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포스코 지붕공사의 디자인 센스와 창의성이 동반된 기술력으로 고민스러운 지붕과 옥상의 재개발 만족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. 평생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지붕공사인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족스럽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?